네, 안녕하십니까. 이모고시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는 라디오인데요. 이번 시즌 다들 기대도 많이 하셨을 거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3라운드가 끝나서 말씀드렸던 대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오늘 진행 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팟캐스트 설문조사를 저희가 원래 했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경기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 게임 차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들 생각하시는 바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주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팟캐스트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경두 씨,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휴식기 때 비시즌 때 팟캐스트에 대한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팟캐스트에 대한 솔직한 감상 후기를 적어달라는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저희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말 솔직한 감상 후기를 적어달라고 하니까 정말 솔직하게 많이 적으셨어요. 정말 솔직했어요, 너무. 일단,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좀, 아마추어, 저희 아마추어잖아요. 이제 아마추어를 한 그렇죠. 방송이다 보니까, 좀 오그라드는 부분도 많았다. 그리고, 퀄리티가 생각보다 좀 아쉬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 물론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지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라디오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청취자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녹음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청취자와의 소통이 없었다. 이게 좀 아쉬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뭐 업데이트 주기가 좀 아쉬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일단은 라디오라는 게 아니잖아. 사실 저희가 뭐 이목을 라디오 하지만 일단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라이브로 방송을 하기에는 저희의 역량이 아직 좀 부족하고. 지난번에 라이브로 한번 잠깐 해봤는데 3명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그쵸. 뭐 약속을 해주신 그아막 많은 분들이 들어오겠다 하고서 이제 뭐한 10대명 20명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소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라이브는 조금 쉽지 않을 일단 것 같아요. 저희가 자리를 좀 잡아야죠. 자리를 조금 더 잡은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런 것도 있었다. 잘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지만, 혹여나 웃길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안 웃기겠습니다.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뭐, 항상 너무 보기 좋다. 만족한다. 꿀잼, 재밌고, 뭐, 더 해주세요. 딱히 아쉬운 점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뭐,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이제 팟캐스트 방향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운드가 끝나면 바로 리뷰를, 한 라운드씩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쫓기고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저희도 사실 느꼈어요. 급하게 준비하고, 급하게 녹음하고, 급하게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진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많이 동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도 일단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들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맨날 새벽에 했잖아요. 그쵸. 새벽에 거의 이제 저희 그 앱, 스카이프란 앱을 통해서 막 하고, 진짜 가끔가다 만나서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한 두세 시간씩 하고, 또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퀄리티를 좀 높이고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로밖에 타협을 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 인류처럼 이제 이게 메시지예요. 저희 설문조사의 메시지. 우리 인류처럼 이제 팬덤이 크지 않은 팀에서도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하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성의 측면,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전남 원정. 예. 거기에서 이제 좀 한쪽으로만 좀 이야기를 한 게 아쉬웠다. 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그리고 때때로 좀 과도한 팀뽕 방송이 좀 있다.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알죠. 아는데 우리 인천 팬들이잖아요 전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 예,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를테면 뭐 부패하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패 편을 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명백하게 잘못한 거라면 우리도 까야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조금 애매하거나 이제 우리 쪽이 좀 억울한 거는 우리가 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방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소한 한 8대 2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 잘못이 8이다. 그러면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한 7대 3 요 밑으로는 우리 잘못이 이제 7이 안 된다. 혹은 7이다. 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팀을 이제 쉴드를 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는 예. K리그 방송이 아니라 인천 유나이티드 방송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더 타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7대 3도 좀 과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전 7대 3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타협하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인뽕 방송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이 또 7대 3이지 실제 상황이 또 벌어지면 9대 1 내지는 10대 0으로 우리 팀 편만 들 거예요 아마도. 예, 아 물론 당연히 잘못한 게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니까 팀이 우리 팀이 잘못한 그렇지, 부분이 있음 하겠지만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아무튼 네. 예.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좀 바라고 이제 그럼 다음 순서 넘어가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리뷰인데요. 일단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의 결과는 이제 1승 1무 1패입니다. 뭐 사실 이 세 경기밖에 안 했는데 승점 4점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서울쯤. 예, 몇 년 만이죠. 우리가 승점 4점을 획득하는 게 보통 이제 한 4월 말 돼서야 이제 3무 이런 걸로 이제 승점 4점을 만들 4무 이런 걸로 승점 4점을 만들거나 했는데 달랑 3경기 했는데 승점이 4점이에요. 대단히 좀 놀라운 시즌 초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뭐 경기에 대한 리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외국인 선수 네. 이제 한 번씩은 경기를 다 뛰었죠. 그렇죠. 네, 그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막내 이해찬 씨, 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제일 잘 하는 것 같은 아길라르 선수부터 말하자면 진짜 클래스가 다른 우리 팀에 있어도 될까 싶은 선수가 와가지고 정말 팀 아길라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만큼 제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K리그에 잘 적응하고 그러면 더 잘 뛸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고 무고사 선수도 엄청 잘해주고 있죠. 두 경기 연속 골. 네. 네. 그리고 연속 경기 포함해서도 지금 네 골째. 네. 4경기 연속 골 넣고. 네. 한 경기 결장이 더 남았어요. 빠져가지고 너무 아쉽고 쿠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긴 빨라요. 네. 빠른 선수는 인천 좀 많아가지고 그 쿠비랑 같은 역할하는 선수가 인천 윙어가 좀 많잖아요. 많아요. 좀 아쉽고 분호자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똑같죠. 철벽. 이번에 용병은 아주 잘 뽑혀가지고 좋은 영입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윤진킴의 감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외국인 공격수하고 이제 요소에 이 선수들이 좀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뭐 분호자부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철벽 진짜 그 경기 다시 보기를 다시 봤는데 아
그럼 다 막더라고요. 못 막는 게 거의 없더라고. 물론 이제 좀 실수할 때도 있고 하기는 한데 어지간해서는 자기가 그거를 만회하는 부분들을 해서 아 확실히 클라스는 있구나 분호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무고사나 아길라르는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은 다음 시즌에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잘해가지고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쿠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이전 경기를 뛰었던 그 인천에 오기 전에 그 스탯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6시즌 동안 두 골 넣고 뭐 어시스트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고 그렇게 막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는데 전북전에서는 특히 잘했어요. 꽤 잘했어요. 김진수를 그냥 탈탈 막 털었지. 어, 탈탈 털고 어시스트도 하나 했고 그리고 그 어시스트는 아니었지만은 그 문선민의 골도 거의 그 쿠비가 만들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속도가 빠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뭐 축구 센스라든지 볼 트래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좀 더 잘해줬으면 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국수들은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강경두 씨 일단 이번 시즌 웨인은 요 몇 년 동안 요 몇 년 동안 비교해보면 가장 좀 잘 뽑힌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즌 초인데 굉장히 빠른 적응력도 보여주고 있고 활약도 나쁘지 않고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괜찮죠 다들? 생각보다? 물론 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쿠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런데 그 우리의 그동안의 아시아 쿼터들을 생각해보면 뭐 번즈라든지 달리라든지 달리는 아니지. 달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뭐 마다 이런 선수를 생각해보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근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볼 트래핑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쿠비는. 아길라르는 뭐 어나더 클라스고 솔직히 이 선수는 근데 아 맞아 이 선수가 코스타리카 국가대표라고 뽑혔잖아요. 근데 이번 A매치 중간에 또 안 뽑혔더라고. 월드컵 예, 그렇죠. 갈 수 있을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근데 사실 월드컵을 안 가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우리한테 좋죠. 우리한테는 더 좋아. 몸값이 높아지거든. 몸값도 몸값인데 그 기간 동안 훈련해서 발을 맞출 수 있으니까 후반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달라서 그 기후 적응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부상도 그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일단 아길라르는 굉장히 센스가 좋고 클래스가 뭐 한두 단계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세 경기 치렀는데 지금 세 경기 치른 경기 중에서 두 경기를 나왔는데 그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를 꼽자면 아길라르가 아닌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고 분호자야. 그렇죠. 오늘 연습 경기도 괜찮했죠. 골을 못 넣었다 뿐이지 뭐 골에 가까운 장면을 거의 한 두 차례 세 차례 만들어냈으니까. 아길 딱. 선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분호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분호자에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약간 집중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가끔 가다 한두 번씩 놓칠 때가 있더라고. 그거는 좀 아쉬워요. 사실 그것까지 분호자가 해결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요니치 이상의 수비수를 사실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근데 그 이유는 뭐 김용환 선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분호자 선수가 너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돼. 근데 그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도 실수가 많지 않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 예. 제가 아쉽다고 한 거는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투정에 가까운 거고. 저는 사실 무고사 안 했구나. 미안. 다 안 줄 알았어. 알았어요. 무고사 선수는 요 몇 년 동안 외국인 공격수가 이제 케빈이 가장 돋보였는데 케빈보다 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무고사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나이도 생각보다 되게 어리더라고요. 91년생.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몬테네그로 국가대표도 이번에 소집돼서 갔는데
보니까 몬테네그로가 월드컵에 탈락했더라고요. 네.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뺏길 수 있다는 거. 근데 무고사가 계약 기간이 좀 짧은 편인데 중요한 거는 달리보다 짧아요. 그게 웃긴 거야 되게. 그쵸. 달리가 그렇죠. 달리가 3년이었는데 그거보다 짧아요. 이런 선수를 3년 계약했어야지 무슨 씨. 무슨 3년이야 3년 5년 계약했어야지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근데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귀화시켜야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뭐 선수를 이적시켜서 이적료 수입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이 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달리보다는 적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면은 내년에 가야 돼.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차라리 나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빠르게 재계약을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이적료를 더 높게 받을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이제 뭐랄까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보여준 퍼포먼스만으로도 충분히 이 선수는 우리 팀에 상당한 양의 이적료를 제공해주고 떠나거나 혹은 인천에서 전설로 남거나 이거 뭐 바람이죠. 바람이죠. 네 뭐. 그리고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고사 선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지금 굉장히 경기, 큽니다. 두 경기 징계를 받고 못 나오고 이제 한 경기를 못 나왔고 다음 이제 4라운드까지 못 나오는데 공백이 엄청나게 커요. 거의 전력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그 플랜 B를 찾는 과정인데 오늘 연습 경기도 굉장히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일단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무고사 선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무고사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뭐 10점 만점에 9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고사 영입에 대해선. 그리고 이제 뭐 분호자 선수도 한 7.5점은 줄 수 있어요. 사실 8점 주고 싶은데 네, 작년에 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다만 아길라르 선수는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잘했죠. 잘했는데 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적응만 조금 더 잘 된다면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점이 조금 안타깝다면 좀 안타깝고요. 아직까지는 임대니까요. 예, 그리고 쿠비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맹렬하게 깠습니다. 형만 깐 거 아니에요? 다 깠어. 근데 축구를 못해 솔직한 말로. 축구는 못하는데 우리 그 전북전에서 사실 쿠비가 좀 잘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쿠비 선수를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로 밀고 올라가는 힘이 달라요. 스피드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김진수가 K리그에서 거의 정상급 윙백 스쿼트표 그렇게 군림을 했는데 김진수에 대한 파회법이 드디어 나왔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김진수를 압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선수를 배치를 하면 김진수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전북은 전술상 항상 이제 윙백들의 전진이 굉장히 중요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쿠비가 활약할 수 있었던 점도 이 지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공간이 일단 맞아요. 예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스피드와 파워로 이제 풀백을 완전히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예, 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활약이 아닌가 싶고 완전히 이제 내려서는 팀들 상대로는 딱히 좋은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는 그렇죠. 못했죠. 3라운드 대구전이 그랬죠. 네. 그래서 쿠비 선수에 대한 거는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이제 쿠비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을 거거든요, 벌써. 그럼 이제 앞으로 다른 팀들이 데뷔를 할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파회할 것이냐. 요건 이제 감독의 역량인데. 그렇죠. 감독의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쿠비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제 이거를 과연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실 수 있을런지. 관건이네요. 네, 저는 그게 좀 관건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감독님께서는 일단 라인을 그렇게 많이 올리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수비에 먼저 집중을 하는데 뭐 항상 우리 벌써 꽤 봤잖아요 이제는.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일단 다 한 번씩 얘기를 해본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좀 넘어가죠.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이적 선수 우리 이제 요번에 이제 그 4명 정도가 K리그에서 원래 이제 활약을 하다가 우리 팀으로 왔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죠. 이호석 선수는 아직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는데요. 작년에 대전에 있을 때에는 일단은 부상이 굉장히 지속되었었나 봐요. 뭐 아주 큰 부상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상당히 좀 안타까워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경기에 못 나왔으니까요. 아직 못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슬기, 강지용, 이우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일단 이우혁 선수 이야기부터 해보죠. 일단 그러면 경두 씨. 네. 예, 이우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난 이우혁 선수의 경기를 몇 번을 봤어요. 작년이랑 이제 대작년 경기를 몇 번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미드필더지만 생각보다 좀 센스도 있고 패스도 나쁘진 않아. 근데 경기에 많이 못 나왔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 일단 1라운드 강원전에 선발로 나왔잖아요. 이때 거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로 나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무색무취? 좋게 말하면은 뭐 깔 게 없다? 무난하게? 무난하다. 그렇지. 무난하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활약이라든지 뭐 팀에 녹아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선발 명단에서 배제가 됐는데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길라르, 한석종, 이제 고슬기로 이어지는 미드필더진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진의 로테이션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우혁 선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이 선수를 뭐 벤치에 앉혀두려고 데려온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체력이 퍼지게 되면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지만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해주려면은 좀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될 텐데 경기에 많이 못 나오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지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네. 예찬 씨. 예. 네. 강지용 선수 작년에 강원에 있었던 선수죠. 터프한 약간 이윤표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선수로 봤어요 저는. 그래서 카드도 많이 받고 터프에서 뭐 PK도 해주고 최장도 당하고 파이터네 파이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윤표와 강지용이 동시에 나온다면 좀 많이 경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과열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1라운드였죠? 네. 강원전에 강지용이 친정팀을 상대로 약간 친정사랑을 베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해파티를 보여줘가지고 이번에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번에 김정호 선수도 있죠. 차출됐죠. 네, 차출돼서 주장까지 하고 그리고 김대중, 이윤표, 분호자 이렇게 센터백들이 있는데 아마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강지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 이전에 이제 챌린지에 부천 FC 199 그러니까 개천에 있었는데. 진짜. 근데 이제 부천의 강지용은 사실은 그저 그런 선수는 아니었어요. 예, 이제 개인 콜이 있었죠. 그 자세조차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라고 외치는데 뭐 부천의 강지용하고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걔는 다 부천의 누구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외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뭐랄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퇴장이 한 두 경기 있었을걸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경기 때마다 이제 카드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작년에 지금 대구에 가 있는 한의원 선수를 또 원했었어요.
사실 네. 우리 둘이 그랬잖아요. 한이온하고 정우재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고. 네, 그랬죠. 근데 어찌 됐든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참 뭐랄까요. 우리 첫 경기 때 강지용 선수가 너무 의욕이 과했었는지 말도 안 되는 패스 미스. 물론 이제 뭐 강지용 선수 하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네. 근데 정말로 경력이 있는 선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많은 실수. 예, 그런 이제 헬게이트를 열었죠. 수비에서. 나는 강지용 선수 축구화에다가 기름 바른 줄 알았어요. 계속 미끄러지더라고.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고슬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영입입니다. 예, 그러면은 윤진 씨. 이제 고슬기 선수 같은 경우는 불이람에서 이제 이, 그 임대 이적이죠. 네. 어쨌든 이적해서 이렇게 왔는데 고슬기 선수가 이제 뛰었던 불이람에서의 경기를 최근 거를 이제 좀 돌려봤어요.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든지 이제 가장 최근 경기들 풀 경기를 좀 이렇게 봤는데 물론 이제 불이람 그 속해 있는 리그가 그렇게 뭐 경쟁력이 있다 이런 리그는 아니지만은 그 내부에 이제 외국인 그 선수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 안에서 주전으로 이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활약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뭐 그 치고 올라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수비를 수비 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2라운드에서 가장 돋보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전북전에서 그 딱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한석종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그렇죠, 그 강원전 같은 경우는 한석종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한석종 선수가 실수도 많이 하고 공도 많이 뺏기고 무리한 걸 하다가 이제 카드도 받고 빠른 시간에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율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왔다. 한석종을 좀 이렇게 잡아줘서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킥력도 좋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초반 그 경기 초반에는 조금 적응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봤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공을 배급해주는 그런 거라든지 그 빌드업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이제 공을 그 뭐지 전진 패스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의 그 볼 컨트롤이라든지 패스로 그거를 그 이렇게 하는 메꿔주는 그런 역할에서 우리 팀에 좀 필요한 선수가 왔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 고슬기 선수를 처음 봤을 때가 우리가 최초의 우승컵을 안았던 아, 맞네. 예, 아, 맞네. 예. 그때 아, 고슬기 아. 선수가 나왔었어요. 우리와의 경기에서. 그렇구나. 기억들 다 나시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그때 굉장히 좋은 수비를 또 보여줬었고 썬더캐슬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활동량이 적지 않았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고슬기 선수가 이제 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여준 것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그럼요. 아닌가 확실히 우리 사이버 하고요. 선수보다는 좀 더 많이 좋아요. 아 사이버 선수. 네. 네. 이름은 말하지 않는 걸로. 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있죠 사이버 선수.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아 나도. 예. 네. 그리고 이제 고슬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네.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우혁 선수가 지금 이제 못 나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우혁 선수도 제 컨디션이 나왔을 때는 지금 고슬기가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그럼요. 예,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우혁 선수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홈을 좀 끌어올려서 고슬기 선수의 역을 좀 분담을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길라르가 빠졌을 때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빠져도 지금 이우혁으로 다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미드필더 진 상당히 아주 탄탄해지는 탄탄해지죠, 거죠. 진짜. 네, 그럼 진짜 해볼만하기 때문에 고슬기 선수도 몸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얘기한 세 명의 선수가
기대에는 사실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라운드 강원전 제가 먼저 하죠. 그러면 예. 1라운드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거 몇 번 돌려봤어요. 답답했지만 근데, 죽겠던데 보면서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이게 훈련 세션에 좀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볼을 통제하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이 다들 뭔가 몸이 되게 무거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체력 훈련을 직전에 한번 이제 엄청나게 좀 강한 강도로 해서 또 컨디션이 좀 뚝 떨어졌다가 이제 개막전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잖아요. 네네. 뭐 그런데 이게 좀 과했지 않나 싶었을 정도로 기존에 원래 킥이 좋았던 선수들까지도 이를테면 종환 선수, 최종환 선수, 한석종 도 마찬가지. 네, 한석종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게이트를 열었던 뭐 강종 선수도 기본적인 패스미스 엄청났고요. 그 경기에서 패스미스 자체가 좀 그렇게 좀 덜 나온 선수가 무고사. 무고사 선수하고 김진야 선수 김진야. 정도 제외하고 나면은 모두가 좀 불안불안했어요. 이진영 선수도 첫 경기 굉장히 불안했죠. 기행 20 찍었습니다. 네. 기행이 이진영.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 선수들이 볼을 통제를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첫 경기 때 그런 모습들이 팀 전체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물론 했겠지만 체력 훈련을 하는 그 과정에 약간 좀 이제 그 맞추는 핀트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실제로 이제 그 다음 경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첫 경기 제일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생각 외로 무고사가 슈팅을 할 줄 안다. 그렇죠. 혼자 7개인가 때렸죠, 그때. 예, 혼자 7개를 때렸어요. 드디어 우리 팀에 슈팅을 하는 공격수가 들어왔다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퍼스트 터치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볼을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그동안 제일 답답했던 게 2터치 이내에 반드시 슈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3터치를 넘어서 뭐 4번, 5번, 6번 터치를 하느라 그러니까 자기가 슈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볼을 내려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번에 정말 잘 데려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리가 못 이겼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필요한 뭐 보고 하라고. 그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다른 분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강원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전반전에 굉장히 안 풀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공격하고 중원 수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었어요. 이게 이제 전술에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또 그거를 역으로 카운터 치는 게 강원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공 뺏기고 패스 안 되고 줄 데 없고 뻥 차가지고 그냥 김진야 달리다가 끝나고 뭐 전반전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김동석 선수라든지 이우혁 선수가 좀 몸이 올라오지 않아서 패스미스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도 골 먹긴 이진영 선수가 이제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거기까지 공이 가면 안 되는데 공이 갔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팀에. 그래서 그 어떻게 뭐 이진영 선수가 기행 20을 찍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이진영 선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팀 전체의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었고 이제 후반전에는 조금 나아졌던 게 문선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활력이 좀 불어넣지 않았나 좀 드리블이 되는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김진야 선수하고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 물론 뭐 쿠비가 교체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김진야 선수가 교체되면서 드리블을 해서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수다 문선민이
그런 부분에서 좀 활력을 가져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정화가 되니까 무고사의 슈팅도 이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요. 그래서 다 좋았는데 이제 선수들의 몸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전에서는 좀 움츠렸어야 되는데 움츠린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강원전이. 너무 길어. 예, 그러면은 그 2라운드 우리 홈 개막전이었죠. 홈 개막전에 지금 전북하고 경기를 했는데 역대급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좀 실로 상상하기 어려웠던 경기 내용과 결과를 우리가 이제 목도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경도 씨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2012년에 숭의로 홈구장을 옮기고 처음으로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한 경기예요. 일단 저는 이 경기 키워드를 황병근이라고 하고 싶은데 네, 네. 네. 일단 뭐 우리가 볼을 잘 넣고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황병근의 실수가 없었다면 아마 무승부로 끝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황병근 선수가 아주 우리의 13번째 선수로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문서민 선수가 관제 탑 댄스를 쳤는데요. 일단 이게 라인업부터 살펴보면은 1라운드하고 비교해서 골키퍼가 이태희 선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비 라인은 그대로 가져간 반면에 이제 미드필더진이 고슬기 선수와 아길라르 선수가 이제 추가가 되고 또 문선민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완벽한 4-3-3? 뭔가 1라운드까지 보여줬던 그 작년에 연장선이었던 그 쓸데없는 그 4-1-4-1에서 조금 좀 벗어난 조금 더 전진된 물론 이제 포메이션은 뭐 숫자 노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완벽한 4-3-3 전술로 전북을 완전히 중원부터 씹어 먹었어요. 아 잠깐만요. 근데 지금 4-1-4-1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작년에 3백이었어요 사실상. 예, 요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예. 수정하겠습니다. 5-4-1이었어요 작년에. 예. 그런데 아, 올해 강원전은 확실히 4-1-4-1이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4-1-4-1이었어요. 작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3백을 안 쓴다라는 거. 아, 아 이제 좀 바뀌었나 싶었는데 똑같았어. 근데. 똑같았어 뭔가. 뭔가 똑같아서 하는 게. 근데 전북전은 뭔가 1라운드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팀 전술부터 해가지고 분위기부터 해가지고 아 물론 우리가 홈에서 전북을 만나면 생각보다 좋은 경기를 한 것도 한 역사가 전통이죠. 있어요. 전통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로 상대를 좀 휘어잡은 경기가 있었나 하면 전 좀 없다 싶거든요. 그렇죠. 제 기억에 이제 아마 전북을 마지막으로 이겼던 게 그 2015년 7월? 그때 아마 전북 원정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때 김인성의 막 후반전 골과 함께 1-0으로 승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년여 만에 승리를 했어요. 계속 막 비기고 한 번씩 지고 비기고 한 번씩 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와 근데 어쩌다가 막 작년에 막 웨슬리가 놓쳤던 PK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막 어떻게 PK로 겨우겨우 승리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솔직히 경기력으로 이긴 승부잖아요 사실. 그쵸 난타전으로 가서 승리한 거니까 난타전이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만으로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고 판정승이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판정승이 있다면 판정승을 받아낼 만한 그런 경기를 했는데 이거 경기 통계를 봐도 슈팅이 전북하고 비교해서 10-8로 우리가 우세하고 유효 슈팅도 8-5로 우세해요. 네. 점유율마저 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52-47로 거의 완벽하게 휘어잡았고 이렇게 완벽한 경기를 했는데 왜 3라운드 때 그랬는지 사실 뭐 무고사의 존재가 많이 크긴 했습니다만. 근데 전북전은 확실히 우리가 앞으로 좀 우리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경기력을 한 번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력을 시즌 내내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진 않아요? 그, 홈 개막전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일로 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충돌 내지는 어떤 갈등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홈 개막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술적인 상성도 어떻게 보면 좀 잘 맞았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이제 빠른 측면 공격수들을 좀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네네 맞아요.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윙백의 전진이 굉장히 특징적인 팀이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기도 좀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하고 제일 크게 다른 차이점이 최전방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다. 와, 대단하죠, 참. 네, 정말 그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뭐 한 세 번 정도 기회가 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예, 엄청난 차이라는 거를 사실 그 경기에서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사실 선제골도 거의 무고사가 넣을 뻔한. 그렇죠. 예. 그거 놓친 거는 사실 끝까지 아쉽더라고요. 좀 아쉽죠. 좀. 예, 좀 많이 아쉬웠는데, 뭐, 그렇다 한들, 어쨌든 이겼으니까. 그렇죠, 이겼으니까. 예.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경수 씨 그 얘기 네. 좀 해주시죠. 그, 풀백. 스위칭. 맞아요. 예.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맞아. 우리가 그, 일단, 선발 명단은 맨 처음에는 김용화 선수가 왼쪽에 있었고, 최종환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전북은 이제 왼쪽 공격수로 티아고를 내보내면서, 경기 이제 전반 초반쯤에 이제 최종환 선수와 티아고 선수가 이제 경합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탈탈 털렸어요. 최종환 선수가. 네. 1라운드 때 좋지 않았던 품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티아고의 스피드를 뭐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위험한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되고 하다가 결국 이제 김용환 선수와 최종환 선수가 자리를 옮겼어요. 스위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김용환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되니까 이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스피드도 있으니까 티아고 선수를 좀 잘 막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 됐어요. 사실상 이게 이번 경기에 좀 거의 터닝포인트 승기를 잡았던 그 시점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신의 한 수였죠. 기왕이면 실점하기 전에 미리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 그쵸. 예. 하지만 이렇게 경기 중에 문제점을 짚고 바로 수정한 것만으로도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닌가. 그쵸.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전술 변화?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거였죠. 사실 이걸 만약에 미리 예측을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바꿔야겠다. 라는 계산을 반드시 하고 경기장에 감독님께서 들어가셨기를 빕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죠.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예찬 씨.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모처럼 진짜 한 1년 만에 재미있는 축구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일단 입장료를 내고 유료관 7,000명인데 유료 관중이 7,000명인데 실제로는 한 만 명이 넘게 들어왔던 걸로 보였어요. 한 만 1,000명, 2,000명은 왔던 네,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인천이 만 명 넘어가는 경기에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이거 있지 않아? 있어요 북패전 작년에 작년? 9월달 9월달 어 만 명 넘었는데 그때 만 명 넘었었는데 이겼어요 예 징크스 깬 게 아닌가 그때부터 나오나요? 찾아볼게요 근데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때 관중이 꽤 많이 왔었어요 예 제 기억도 맞으면은 13,000인 거 왔었을 거야 이만이 왔었네 근데 확실히 그 징크스가 꽤 오래 갔어요. 그렇죠. 만 명 넘으면 이기지를 못했어, 진짜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북패전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네. 특별한 경기니까. 네. 그거는 좀 특별한 경기고 이번 경기가 정말로 아까 말대로 징크스를 깨는 경기가 됐으면은 참 좋겠네요. 좋겠잖아요. 네. 사실 전북 간단. 3대0 이상으로 깨질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네. 다행히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깨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서도 전북이 6대3인가 그렇죠. 그렇게 막 이기고 근데 인천이 3대2로 이긴다? 이런 거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전북의 무패 우승을 저지했습니다. 아 그렇죠. 오피셜 네. 탔습니다. 그리고 전북과 승률이 동률일 거예요 아마. 네. 네. 지금 네. 이런 팀이 KD가 또 그쵸. 우리 팀 같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하위권에 분류되는 팀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최근 이제 뭐 한 5, 6년 동안은 절대 1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상위권 팀, 리딩 클럽을 상대로 전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팀이 우리 말고는 없지요. 그리고 보면은 전북이 항상 최강희 감독이 항상 뭔가 투톱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특히 인천전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투톱을 쓰고 싶은데 완성이 안 돼. 근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들 상대로 투톱을 내보내다가 망한 경기가 거의 다 우리 경기예요. 그렇죠. 예.
또 막 이번 경기 누가 나왔었죠? 김신욱 아드리아노. 네. 김신욱이 톱을 쓰고 김신욱이 톱을 쓰고 아드리아노가 이제 밑에 받쳐주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둘이 스위칭이라든지 아니면 투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고마운 거죠. 얘네가 맨날 쓰던 대로 4-1-4-1 아니면 4-2-3-1 쓰면은 그 정상적인 전력을 맞붙었으면 우리도 좀 힘든 경기를 했을 텐데 알아서 자기들이 좀 전력이 알아서 떨어지는 전술을 써주니까 우리 입장에서 고맙죠. 일단 그러면은 이 얘기를 조금 해보죠. 우리 이겼잖아요. 네. 그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실 승리인데 승리의 원인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일단 말씀하시던 예찬 씨 한번 짚어보시죠. 전 황병근. 황병근. 그 세 글자로만.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두 씨도 아까 황병근. 황병근. 네. 윤진 씨는요. 감스트. 분유 버프도 있을 수 있어요. 분유 버프. 아, 분유 버프. 분유 버프 좋지. 근데 저는 아길라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미드필더에서 볼을 키핑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뛰는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 동료들이 접근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아까 경두 씨가 이제 경기 기록을 조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근소하게나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아길라르의 키핑 이 부분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일단 넘어갈까요? 다음 경기로? 다음 경기 넘어가죠. 예, 그러면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라운드 예, 대구와의 홈경기였는데요. 참 깝깝했죠? 깝깝했습니다. 네, 일단 대구와의 홈경기에는 우리 이제 무고사 선수가 이제 사후 징계로 네. 이제 못 나왔죠. 네네. 이제 다음 4라운드 이제 북패전까지 이제 출전을 못 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윤진 씨, 대구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대구전 같은 경우는 저는 중원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이드로는 답이 없다. 왜냐면은 그냥 내려앉아버리는 팀이기 때문에 대구가 일단은 작년, 재작년에 봤었던 인천의 모습과 좀 유사해요. 일단은 선수비 후역습이 가장 베이스가 되고 거의 원톱도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 하프라인 근처에서 그냥 얼쩡거리다가 밑에 내려가 있고 그래서 중원에서 풀어나가는 경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톱으로 나왔던 카이온? 우리, 카이온? 아니 우리 킹용지. 아 우리 킹용지? 우리 킹용지가 그 무고사 선수의 역할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뭐 무고사 선수는 전방위로 이제 2선까지 내려오는 플레이를 했다면은 박용지 선수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그런 커버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운데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공격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움직임도 약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조현우가 조현우 했어요. 조현우 진짜. 조현우는 예 조현우 했습니다. 정말. 제가 뚫을 수가 없었겠네. 꽤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이태희도 이태희 했어요. 맞아요. 이태희도 이태희 했는데 진짜 조현우였기 때문에 조현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멱살 잡았죠 둘 다. 멱살 잡고 그냥 다 캐리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대구전 같은 경우는 경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네네. 근데 다 같이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그거였죠. 그 측면 그냥 버리고 그 우리 중앙 자원을 좀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해서 전술적으로 좀 큰 변화폭이 있더라도 이 중앙에서 결국엔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날 사실 좀 많이 아쉬웠죠. 측면 공격들이. 네네. 그것도 그랬고 조현우 선수 물론 잘 했는데 또 있었네. 한이훈. 한이훈 선수 굉장히 잘했죠. 좋은 활약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아쉽기밖에 안 한 3라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네.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항상 용병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지금 이제 작년에 대구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다 나갔잖아요. 특히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못 나왔고 부상으로. 그렇죠. 네, 그랬으면 이 타이밍에 홈 경기 잡았어야 됐어요. 예, 이거를 사실. 잡았어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맹이 그 적절한 이해할 수 없는 사후징계. 적절한 타이밍에. 네, 연맹도 연맹했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역할 참 잘하나요? 일단 뭐 저희 임무가서 놀렸지만 전북의 파울도 상당히 많이 거칠었는데. 그쵸. 형평성이 그쵸. 좀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웠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연맹이 이 판정 기준, 그러니까 사후 징계를 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준이 고무줄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성환. 우리 그 조성환 생각해봐요. 용환이 모가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크로스라인 그건 말도 안 돼 진짜로. 네. 이거는 저기 한 5-6 경기 출전 정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재금도 줘야지. 그러니까 이건 동업자 정신이 완전히 결여된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런 파울 같은 경우도 그때 그냥 조용히 넘어갔잖아. 카드 안 넘어갔어. 이게 맞아. 카드가 한 장 있어가지고 그걸 가만 해가지고 카드를 안 준 것 같은데.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경 그 반칙이 소위 말하는 소림 축구. 아 그 소림 축구에 대한 모욕이야 그건. 김경민 파울도 안 먹었어요. 김경민. 아 봤어 봤어. 어, 아그 코뼈가 부러졌던데. 코뼈 하물렸어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제 연맹에는 우리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작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아직은 아니야. 좀, 그래, 좀 아직은 좀 아직은 좀 아닌데 이게 뭐랄까 너무 이제 과도하달까요? 이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연맹 측 답변이 그거였잖아요. 그 퇴장성 징계가 아니면 이제 사후 징계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무고사의 반칙 뭐 맞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퇴장성 파울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아니었나. 딴 건 몰라도 김진수 플라이니킥은 그거는 사후징계 줘야지. 그것도 가야지. 그거. 김진수는 그냥 무릎으로 까드만. 야, 그거는 진짜 잘못 맞으면 이제 허리 나가는 거야 그거는. 아니, 그 위험한 장면이기는 했는데 나는 조금 다르게 본 게 그 김진수가 이미 몸을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아니 근데 그 이후에 몸이 이제 그룰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김진수 입장에서는 좀 불강력적인 측면이 그 충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무릎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사적인 행동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고 무릎을 걷다 갔다 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또 몰라 김진수께 은근히 좀 그쵸, 그 친구가 좀, 친구라서. 그 친구가 좀 은근히 약간 좀 그게 있죠. 그, 좀 뭐랄까요, 좀, 속된 말로 똘끼? 똘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극단적인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우리가 한다니까 이후로, 이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김진수 선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정말 네. 좀 좋아하던데. 걔들은 원래, 걔들은 뭐, 원래 뭐, 아, 걔들은 그냥 극간 리그 뭐. 극간 리그. 역시나 인천 사는 애들인데 뭐. 극간 리그. 난 욕하는 줄 알았어. 아, 김신욱도 근데 똑같이 반칙을 했는데 김종환한테. 맞아. 네.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사실 예. 그 김신욱 거는 제가 근데 그건 좀 갈릴 수 있다고 좀 그 이견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그거는... 경고 그 말했던 듯이 퇴장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후징계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보면 우리 용환이 맨날 맞아. 맨날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크로스라인도 용환이었어 생각.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잖아. 저기 테이가 그날 코피를 흘렸죠. 아, 맞아요. 아들이야. 근데 그거는 퇴장 줘야 돼. 그건 맞아. 근데도 불구하고 없어. 그건 의도적으로 패꼬지 들었어. 아니 심지어 파울도 안 불었어. 그냥 인플레이를 그냥 인플레이를 시켰어.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좀 이거는. 심판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이제 일단은 뭐 예,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냥 심판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을 좀. 근데 이거 다른 이야기긴 한데 지금 이제 3라운드 했는데 퇴장을 감면해 준 게 한 지금 두세 번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네. 말이 안 돼. 이거는.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대구전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자꾸 전북전 얘기를 하고 있네. 이제 그래요. 일단 예, 우리가 이겼던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자제를 못했는데.
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아마추어라서요. 네, 저희는 일단 아까 어느 분이 있었다 그랬지? 인천뽕. 아, 인뽕. 맞아, 있었어요. 인뽕. 예, 역시 승리만큼 좋은 게 없긴 없나 봅니다. 네. 그럼 뭐 대구전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뭐 또 다른 분 하실 이야기 있나요? 예, 경두 씨. 대구전은 확실히 안드레 감독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작정하고 비기려고 나왔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걔네가 원래는 계속 1-2라운드에는 3백스다가 우리 경기는 4백을 썼어요. 맞아요. 4백을 썼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준비를 좀 철저히 했다? 문선민과 쿠비를 완전히 그냥 막 막아버린? 일단 우리 주요 공격력도 거긴 걸 아니까 문선민하고 쿠비를 완전히 그냥 막 막아버리더라고. 두 선수가 막히니까 거야. 두 선수가 막히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솔직히. 슈팅수 봐. 멋있어. 우리 슈팅수가 몇이냐? 슈팅수가 8-14로 우리가 밀리고 유효 슈팅수는 3-9로 밀려. 이건 안드레 감독이 전술을 완벽하게 잘 짜왔고 속이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얘네가 유효 슈팅 9개 중에 하나도 못 넣은 건 그거는 걔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비기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이기려고 온 거네. 근데 아니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뭐 비기려 온 거겠죠. 어쨌든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 유효 슈팅이 3개인데 이거 다 조현우가 너무 잘 막았어. 그치.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문선민이 맞았던 1-1 찬스는 아 진짜 그거는 넣어줬어야 사실. 근데 그거 잘 막았어 되게. 조현우니까 조현우 했지. 황병근이니까 황병근 했잖아. 그쵸. 맞아요. 그렇긴 한데 참 아쉬웠던 장면이죠. 대구 입장에서는 얘네는 잡고 싶었겠죠. 그런데 서브가 보니까 뭐 들어갈 선수가 없더라고요. 걔네 그리고 뭐지 얘네? 그 외국인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중에 지안이라고 있던데 네. 이번 경기에 아예 안 넣었더라고요. 네.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는데 이 정도면 벌써 살생부에 오른 건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카이온도 뭐라고 해야 될까 분호자한테 완벽히 막히긴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유효 슈팅은 꽤 때렸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골을 못 넣었다 뿐이지 적응만 잘하면 대구 입장에서 나쁜 자원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구는 사실 이 용병 선수들 특히 이제 브라질 선수 전통적으로 계속 데려오는데 네,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앙드레 감독이 원래 대구에 원래 코치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담 마크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했던 옛날에 이제 그 북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광래 감독 시절에 지금 이제 대구 사장인데 이 양반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K리그에 맞을 만한 선수를 골라오고. 그리고 또 적응을 적당히 잘 시켜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치진 중에 뭐 수석 코치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명 정도는 뭐 우리가 주로 데려온 동구권 뭐 이를테면 우리 뭐 아리치 같은 전설적인 우리 그렇죠. 팀 선수 있잖아요. 네. 한 명 정도는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동구권 쪽 용병들을 주로 쓰니까 데려와서 좀 적응에 도움도 주고 좀 그런 면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